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지난해 지역 경제 동향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있을 것이다. 뭐 예상이 되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대부분이 이 대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충격을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 충격이 서울보다는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생산, 소비, 고용 모든 경제 지표에 있어서 수도권을 제외하곤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형국입니다. 코로나 충격에 빈익빈 구입부가 계층별로 심화된 것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심화된 양상인데요. 코로나19 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표 보셨죠? 예. 지역경제 동향, 작년 지역경제 동향인데 6개 지표를 크게 나눠서 보는데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봐도 4개 지표가 떨어졌더라고요.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광공업 생산이라든가 소비자 물가는 좀 이렇게 올라갔는데 반면에 이제 서비스 생산, 그다음에 소매 판매업, 수출, 뭐 고용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나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그것이 또 지역별 양극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할 초기에는 이제 글로벌 수요 감소라든가 교역량 감소로 인해서 네. 국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은 비대면 이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대와 달리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생산, 이제 광업 생산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강화로 인해서 서비스 숙박이나 관광 이런 쪽에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으면서 네. 서비스 생산은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서 지역별 양극화도 상당히 크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가 많은 이제 경기나 뭐 그 세종 이런 네. 지역들은 이제 경기가 좋은 반면에 관광이나 이런 데 의존도가 높은 이제 제주나 인천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역별 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를 보면 서비스업이 두 자릿수로 예. 하락을 한 거 보면 정말로 관광시장이 죽어버린 데 대한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이 앞서 광공업 생산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다 부진했는데 광공업 생산만 유독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 수출도 나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같은 어떤 특정 어떤 종목의 어떤 나홀로 효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좀 반도체에 따라서 이제 광공업 생산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에 우리나라 이제 광공업 생산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와중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광업 생산이 이제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네. 수출이 이제 증가하고 이런 영향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광업 생산이 한 9.0% 정도 늘어났고 세종이 한 7.6% 이런 식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지역이 상당히 이제 늘어난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모든 지역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의류나 기계 장비 뭐 기타 운송 장비 의존도가 높은 이런 지역 이제 대구 경남 이런 지역들의 광공업 생산은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2019년에 광공업 생산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 6개 지역이 이제 광공업 생산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3개 지역만 이제 광공업 생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서 한 그러니까 업종별 이런 이제 양극화도 심화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고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만 보니까 고용에서 일자리 수가 100만 개 사라졌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충격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동안 재정의 힘으로 만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임시 고용 이런 일자리마저도 크게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럼 재정 효과도 이제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 구조적으로 좀 더 심각해진 것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견해십니까?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창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금 올해 이제 올 1월달 이제 고용 상황을 보면 실업자가 지금 157만 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36시간 이상 장기간 일하는 취업자 수도 이제 거의 한 160만 명이 이제 감소를 했으니까 질적으로도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 시간도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잡히고 있는 이런 일시 휴직자가 지금 1월에 89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2019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한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일시 휴직자인 경우에는 그 일시적 병이나 사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돌보기 위한 휴가 뭐 이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이제 일시 휴직자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조업 부진이라든가 조업 중단에 따라서 일시 휴직자가 상당폭 늘어났으니까 일시 휴직자의 한 44%가 지금 조업 중단 뭐 이런 걸로 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이 이런 경기 부진으로 나타나는 일시 휴직자가 2019년에 비해서 8배나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빨리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하면 이제 그 큰 문제가 없지만은 사실 복귀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낮다는 게 문제고 이런 이제 일시 휴직자가 복귀하지 않고 더디게 지연이 되면은 새로 취업하는 특히 청년 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시 휴직자가 한 명이 증가를 하면 네. 다음 달에 새로 취업하는 취업자가 이제 0.35명 감소를 하고 두 달 후에는 이제 한 0.58명이나 이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휴직자가 빨리 이제 복귀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직이라는 거는 퇴사 처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 정원에는 포함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 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더 채용을 할 어떤 요인이 없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일시 휴직자부터 이렇게 채용을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 보면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 이제 이런 정상화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일시 휴직자가 이제 안전히 실업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또 신규 채용도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에 뭐 성장률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장기간 동안 이 침체가 이어지는 기간이다 이런 분석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요, 나중에 회복하는데도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일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올해 경기가 마이너스로 갔으면 이제 기저 효과에 따른 반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위기 이전의 경기를 회복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외환 위기 때 보더라도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GDP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는 한 4분기 정도가 걸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외환 위기 때는 6분기가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분기가 걸렸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4분기가 지나고 이제 5분기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 이전의 이제 GDP 수준을 지금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제조업 같은 경우가 제조업은 그래도 이제 수출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이제 서비스 업종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고용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에 상당한 이제 고용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회복이 안 되고 이제 지연이 된다면 고용에도 상당한 문제를 이제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내수 경기를 바라볼 때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 효과가 탁월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호황이라고 한다면 수출 개선 효과는 뭐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내수 경기만 보면은 사실 숙박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코로나 충격 때문에 이런 내수 관련된 업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소비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L자 형태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민간 소비가 지금 거의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2가 지금 93% 정도 위기 전에 비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L자형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외환 이게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이제 지연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백신이 보급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외환위기 때보다도 이게 좀 장기화되고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러한 현상이 서비스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용이 서비스 쪽에 돼 있는 상태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간 소비 이런 쪽이 회복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걱정되는 거는 침체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자꾸 갖게 돼서요. 예를 들면은 내수 업종 중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한번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면 그거를 복원하는데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만큼 비효율이 더 많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려가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예, 그렇죠.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회복하는 현상이 업종별로 보면 이제 K자 형태로 회복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가까운 뭐 전기 자동차 이런 쪽의 회복력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전통 제조업이라든가 특히 이제 좀 말씀하신 서비스업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스템이 붕괴할 정도로의 타격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더 침체되는 이런 산업도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자 형태로 네. 그런 형태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불균형 이런 문제도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열지만 올해 경제 전망을 내놓거든요. 아무래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겠죠.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나 연구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 안팎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흐름을 본다면 뭐 이제 상저하고라든지 한국경제연구원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네. 고용이라든가 성장률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그런데 코로나가 나타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1% 마이너스 1%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산업 구조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제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관광 중심, 서비스업 중심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배신의 이제 반등 효과는 기저 효과에 따른 이제 반등 효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금 낮을 거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4% 이상의 이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이제 성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3% 내외, 그 반등 효과가 낮아서 3% 내외의 성장을 할 거로 지금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